하지만 대빵 목소리를. 인사할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너무 큰 척 하는 거 아니야? 이따 아니면 언제요? 그래. 오늘은 제 파트너 헤어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? 그래요? 빗질이 안 돼서 빗질 좀 먼저. 머릿결이 뭐? 좋아요. 그래도 두피에. 네, 걔 점. 이거 점이야? 네, 점인데 제가 뜯었어요. 알았어? 응. 야, 씨, 누구 말 듣는다. 앞머리 자르고? 응. 목소리 좀 크게 해주면 고맙겠어. 앞머리 자르고! 너무 크잖아. 앞머리 자르고, 여기, 이거, 층 내주세요, 여기 옆에. 사이드? 근데, 딱 봐도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. 근데 너는 안 무거워 보여? 네. 아 진짜? 이거 실화야? 네. 무겁나? 나 무거워요? 숱이 이렇게 많은데 뒤에서 보면 그것도 여기 뒤에 반 없앤 거거든요? 뒤에 반을 없앤 건데도 지금 이렇게 많거든? 근데 무겁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? 네. 아 진짜로? 좀 특이한 것 같아, 너. 오늘은 그러면 길이는 안 자를 거지. 길이는 안 자르고, 그 대신 조금 뾰족하게만 자르자. 뾰족하게가 보이네. 옆 라인은 남기고, 길이는 최대한 남기고, 이 선을 조금 이렇게, 라인 앞에서 좀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? 살짝만? 그런 느낌으로 가고, 옆 라인에 층을 좀 이렇게 좀 내서, 살짝 드라이를 쓸 때 예쁜 느낌. 오케이? 괜찮겠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 파트너님이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길이를 전체적으로 안 자를 거기 때문에 옆 라인 먼저 커트를 하겠습니다. 옆에서부터. 원장님이랑 일하면서 뭐 힘든 건 없었어? 없었어. 없었어?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힘든 게 없었죠. 너무 맛있긴 같아. 이거는 아니잖아. 아니 근데 진짜예요. 고마워.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. 저요?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니 얘들아? 원래 밝았지 않아? 아, 밝긴 원래 밝았는데 네가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거든. 그래요? 근데 되게 뭔가 좀 긍정적이지 않니 지민이? 아닌가? 네, 죄송합니다. 아닌 걸로. 미용하는 거 안 힘들어? 재밌나? 네. 재밌어? 재밌죠. 옛날 기자만 라인을 조금 더 갈게. 숱을 좀 치겠습니다. 이러니까 시청률이 안 오르는 것 같아. 왜요? 난 내가 봐도 내 채널 진짜 재미없거든. 진짜 고민이, 진짜 고민입니다. 다른 사람들 거 보면 막 엄청 재밌게 하잖아. 잘 모르겠는데. 아, 그러네? 네. 근데 내 건 너무 다큐하지 않냐? 그럼? 편집이 이런 거 그래? 편집이 다큐같이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닌가? 응. 사비는 되게 많이 샀는데.
안 돼. 이거 해줘.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, 정면? 이거 필터 카메라고. 필터 카메라? 네. 또 이뻐 보이려고. 근데 이 정도 초상권은 지켜줘야 됩니다. 근데? 아, 그렇지. 거기서 거기라고 해? 아니, 뭐, 그런 말 하는 건 없잖아. 약간 마음의 소리가. 아. 초능력 있네? 그쵸. 초능력자야? 저 예뻐가 맨날 그러거든. 뭐라고? 화장핸 하나 안 하나도 없다. 그건 아니다. 그건 아니잖아. 너 화장 안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. 어쨌든 둘 다 못생겼다고 아빠가. 아니야, 화장하면 예뻐. 아 그래요? 화장 안 하면 조금 무섭더라. 그래서 맨날 화장하잖아요. 그래, 해줘. 매너인 거 같아, 매너. 사회인이니까. 그래. 교육날에는 생얼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나와서 교육하잖아요. 원장님한테 바라는 적 없어? 바라는 거요? 뭐 교육을 조금 질을 높여주라든지 뭐 하는 거 없어?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다큐 형식으로 가잖아요, 원장님 질문을. 그러네? 그럼 남자친구에게? 아니요. 저는 편집 안 당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요. 편집은 해주셔야죠. 편집은 할 건데. 근데 많이는 안 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 섣불리 말을 할 수가. 알았어. 이미 간질간질하다 야. 저도 현쌤이 될 순 없잖아요. 왜 현쌤이야? 현쌤 봤어? 아니야. 현쌤 그 유튜브. 왜 유튜브 했는데? 남자친구 없겠어? 언제? 원장님이 그 편집 안 하시고 그냥 다 올려가지고 편집 나쁜 사람 됐잖아요. 아 그랬어? 몰라 기억이 안 나네요. 편집은 안 하면 됐지 뭐. 맞아. 좀 이쪽과 이쪽의 차이를 좀 느끼겠어요? 느껴져? 네, 전 느껴져요. 어떻게 느껴져? 얘가 더 뭔가 촥 감기는 느낌? 감기는 느낌? 이렇게 싹 감기는 느낌? 이제 막내에서 후배들이 이렇게 좀 생겼잖아. 네. 좋아? 후배 생기니까? 후배요? 후배 나름인가? 아니, 좋죠. 어? 네. 완전히 착하죠. 선배도 불려먹잖아. 선배한테도 막 반말하잖아. 나이 차이가. 내가 봤을 때 한 7살 나는 것 같은데. 6살 나는 것 같은데. 또 맨날 반말하더라고. 저 슬기팅 너무 귀엽잖아요. 야, 너한테 6살 많은데 귀엽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 않는지 않냐? 이 정도 어때? 괜찮아? 여기 손좀 붙일게. 존중해줘. 그래야 존중받을 수 있어. 알았지? 그리고 미영도 너보다 한참 선배다 야. 얘 한참 선배한테 자꾸 반말해요. 가끔 얘 왜 반말하지? 생각이 들더라. 영준이까지는 이해해. 영준이요? 응. 봐봐, 영준이도 너보다 오빠잖아. 그치 영준아. 예. 영준 오빠도 화나면 무서워. 아 맨날 이상한 모습밖에 안 봐가지고. 이상해? 네, 영준이 떨플 거 많아요. 내가 봐도 많을 것 같아.
은근 얘 퇴근하면 약간 바뀐데. 어 아니요 그냥 이상해요. 이상해? 네. 뭐가 제일 이상해? 약간 혼나는 이상해요. 혼나면? 네.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? 네. 또 3,000원? 7,000원? 또 감사합니다. 고민해. 근데 인턴 시절에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스승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. 그치?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무섭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. 생각보다. 왜요? 생각보다 강해지는 게 많아. 힘들게 크냐.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. 원래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낚이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막 욕을 해서라도 이제 욕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잖아. 그런 거 없니? 영준이 아세요? 그래서 맨날 욕하는 거 아니었어? 욕은 아닌데. 욕은 아니야? 네. 하라는 거 알려줘도 그대로 안 해서 짜증내는 거. 아 그럼 짜증이야? 네. 선생님 포장해 주시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? 용표를 좀 잘해라 줄게요. 대답이 없어요. 하나 생각 없었고 은근히 우리 지민이가 후배들을 좀 괴롭히는 것 같아. 가끔 보면 저 안 괴롭혀요. 근데 괴롭히고 편의점 가서 뭐 사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약간 그런 거 같아. 근데 괴롭히는 거 없다 생각하는데. 그래? 원래 괴롭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. 그쵸 영준 씨? 예. 막 뭐라 그래. 영준이 와서 진짜 괴롭혀요 진짜 선생님. 네. 넌 왜 또 괴롭히니 선배를? 저 괴롭힌 적 없어요. 야, 너 되게 착하게 한다. 그쵸! 진짜. 순간 잘 붙였어. 저 불빵한 척해요, 어제. 근데 얼굴 잘생겼으니까. 얼굴은 잘생겼잖아, 솔직히. 아, 얼굴 보여줘 봐요. 너 이거 아까 보여줘. 잘생겼죠? 솔직히 솔직히 바로 이 정도면 완전 연예인 것 같네요. 저기서 반발 하시는데요? 내가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. 진짜요? 약간 남자가 보는 눈이랑 여자가 보는 눈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야. 난 남자답게 생긴 얼굴을 좋아해. 근데 잘생겼는데? 맞아. 슬기 안 그래? 잘 모르겠어. 너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? 아니, 언뜻 보면은 살짝 그럴 수 있는데. 아, 정말 처음 쳐? 쓱 지나가. 난 은근히 제일 처음 면접 보였을 때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. 원장님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. 저 진짜 그 딱 면접 올 시간에 밥 안 먹고 아 얼굴 보고 갈까 했는데 밥 먹으러 갔어요. 면접 보러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지. 아, 입 열기 전까지. 아, 입 열 몇 개? 우리 영준이 어떡하냐 인기가. 원장님 저 시스루 게임 할 거예요. 알고 있어요. 안 보여요. 아, 너 눈이 이렇게 안 좋네? 네? 머리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. 나중에 들어야 할까? 네. 커트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. 그러면 머릿결이 손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 깨끗해.
뜨거워진다는 느낌이 들거든. 이렇게 자꾸 손으로 만지면, 빗질을 하다 보면. 근데 커트를 조금 오랜 시간 하는 건 아니겠지만,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. 그런 기분이 나한테 좋죠. 내 손이 왠지 매직 같잖아. 지금도 계속 너 머리를 빗질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결이 막 차분해지고, 이렇게 구했던 게 이렇게 차분해졌잖아. 지금 느끼지 않아? 아, 아니야? 그치. 근데 이럴 때는 그 기분이 좋아. 왜 그런 거예요? 아니, 그냥 뭐, 아, 나 좀 잘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. 엄마가 안 되면 그냥 했어. 저는 커트를 안 하니까. 너희들도 드라이 할 때 드라이 깨끗하게 잘 나온 기분 좋잖아. 맞아. 오늘 스타일은 무거운 머리, 질감 조금 쳤고요. 앞쪽 라인 시술을 대행해서 사이드감 연결해서 커트 마무리했습니다. 드라이는 네. 올려야 되나? 드라이하고? 아니, 드라이는 하지 말자. 앞머리만 하죠? 그럼 앞머리 드라이만 하겠습니다. 왜 불쌍하게 읽을 거냐? 앞머리. 앞머리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. 머리가 돼. 만족하세요? 네. 마지막 시다. 괜찮아? 오늘 못 자리도 또 너무 고마워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